안녕하세요, 여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RGB 뽕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가성비 공랭쿨러 샤칸의 APEX4를 리뷰할 거예요. 함께 할 제품으로는 3R의 RC500과 앱코의 자이로스 X212를 준비했어요.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2만원대 후반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샤칸의 APEX4는 RGB 뽕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지만 쿨링팬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두 제품들은 RGB가 나오지만 얘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팬이 두 개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온도야 당연히 투팬 제품들이 더 잘 나오겠지만 APEX4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품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샤칸 파일리언 APEX4입니다. 원팬 제품이지만 가격이 뒤에 소개해드릴 투팬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방열판 상단에 위치한 LED와 제품의 팬에 들어간 테두리 LED, 측면 LED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긴 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앱코의 자이로스 X211입니다. 자이로스 제품군 자체가 3R의 RC 시리즈를 저격한 제품인 만큼 X211은 뒤에 소개해드릴 RC500과 겨루는 제품인데요. 펜 색상은 화이트지만 방열판이 화이트 도장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RC500 제품입니다. 3R의 제품이죠. 히트파이프를 제외한 부분이 화이트 컬러로 처리된 점은 화이트 깔맞춤을 구상 중이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도장 퀄리티도 거의 뭐 페인트업 잡으러가지고 막 칠한 것 마냥 아주 좋아요. 세 가지 제품 모두 히트파이프는 4개로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9700KF 순정 상태에서 자동 팬속과 100% 고정 팬속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보통 같으면 프라임의 첫 번째 옵션을 구동하는데 온도가 90도 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돼질라 그러길래 조금 덜 빡센 세 번째 옵션으로 10분씩 구동해봤습니다. 자동 팬속 테스트에서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팬 제품인 APEX4는 높은 온도를 보여줬고요. 투팬 제품들 중에선 X211이 56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소음도 투팬인 X211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서 이 점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다만 RC500의 팬속이 X211과 100 가까이 차이 났던 만큼 팬속 차이에서 오는 온도 차이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rpm당 처리 가능한 온도를 확인해보면 RC500이 0.0652도로 가장 우세하긴 했습니다. 1도 처리에 필요한 rpm 수도 RC500이 15.33으로 가장 좋았고요. X211이 2위, APEX4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 팬속 상태일 때 각 제품들의 평균 소음은 X211이 투팬임에도 불구하고 54.7dB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원팬 제품인 APEX4가 55.3dB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거는 RC500으로 무려 61.7dB를 기록했어요. 앞자리가 6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고정 팬속 테스트에서의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도가량 차이 나던 X211과 RC500의 차이가 1도 내외로 좁혀진 모습이에요. 최고 온도에선 오히려 RC500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종료시 온도에서 X211이 평균 온도를 넘지 않은 반면 RC500은 평균 온도를 2도 이상 넘어간 수치를 기록했기에 온도 유지력에선 X211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RC500은 방열판 화이트 도장으로 인해서 온도 유지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아님 말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샤칸의 APEX4도 힘을 내봤지만 아무래도 투팬 형님들 앞에서는 조금은 그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RPM당 온도에선 RC500이 1위를 지켰고 1도당 RPM 수치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자동 팬속 테스트에선 3위였던 APEX4가 두 부분 모두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조금이나마 체면을 차린 모습이에요. 고정 팬속일 때 각 제품의 평균 소음은 RC500이 75.4dB로 가장 큰 소음을 기록했고요. 투팬 제품의 한계인지 X211이 APEX4보다 6dB이나 큰 소음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는 APEX4가 차지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PEX4는 RC500, 자이로스 X211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RGB 뽕맛은 최고로 좋아요. 다만 원팬 제품의 한계로 인해서 이 두 제품들보다 온도 유지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떨어져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쿨러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갈리겠죠. 하나는 온도를 낮게, 온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요즘 추세대로 케이스나 이런 게 다 RGB 뽕맛에 흠뻑 취하려고, 그렇게 쿨러도 RGB가 굉장히 많은 걸로 해가지고 나는 취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려면 얘를 써도 돼. 근데 쿨러 본연의 역할은 얘는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 두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비는 많이 떨어진다. 쓰레 결론입니다. 온도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지 마세요. 근데 적당한 쿨링 성능과 RGB 뽕맛을 원하는 분들에겐 굿!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